20대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초반 주도권 다툼이 혼전 양상입니다.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남 동부 지역은 당 지도부가 지원 유세를 집중하면서 한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역에서 열린 첫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여수시 갑 선거구 후보들이 자신이 적임자라면서 격돌했습니다. 후보들은 도덕성과 자질, 공약을 놓고 시종일관 날선 공방을 펼쳤습니다. 교통 약자들을 위한 저상버스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그나마 운행 중인 저상버스도 무슨 이유에선지 이용하는 장애인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검은도 항로에 대체 투입됐던 선박이 닷새 만에 고장나 회항했습니다. 검은도로 가던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